게임 속 등장하는 강한 여성 주인공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여성은 누구일까요? 오늘 랭크쇼 하이파이브에서는 게임 속 강한 여성 주인공 5위부터 1위까지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유저만 골라다니는 전문 도굴꾼 툼레이더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툼레이더는 지구 어딘가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라라 크로프트의 이야기로 무너지는 사원을 종횡무진 다니는 순발력과 총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2013년도에 출시한 툼레이더에서는 어린 시절 생존과 싸움을 모르던 라라가 온갖 모험을 거치면서 강인한 여전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올해 출시 예정인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에서는 한층 더 강력해진 라라 크로프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파이터 여성 격투가 출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출리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여성 격투가로 발을 이용한 무술의 특징인데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스트리트 파이터의 대표 여성 격투가입니다. 외모에 한번 반했다가 저 굵은 다리로 백열각을 걷어차인 날엔 저승의 급행 열차를 제대로 타게 되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는 출리는 격투 게임의 대표 여성 격투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크래프트 세계의 어둠의 순찰자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실바나스는 워크래프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으로 포세이큰의 여왕이자 동부왕국 지역의 호드 지도자인데요. 과거 실버문의 순찰대 사령관직을 맡아 언데드 군단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한 사건에 의해 되살아나 자유의 몸이 되어 지금의 포세이큰 여왕이 되었습니다. 워크래프트 세계의 가장 대표되는 여성 지도자 실바나스 윈드러너. 그녀의 모습은 언제 등장해도 강한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실바나스 윈드러너, 포세이큰의 여왕이다. 이번 생에 날 섬기지 않겠다면 다음 생에 섬겨라.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마녀왕 언니, 베요네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요네타는 강남의 빌딩 하나 차린 성공한 누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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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뻘되는 500년을 산 마녀 누님입니다. 양손과 양다리에 권총을 달고 마력으로 마계 주민을 불러와 천사들을 처리하는 강인한 마계 능력을 가진 베요네타. 어느 누구에게 종속받지 않고 자주적인 모습의 여성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세계의 최고의 사기 캐릭터 사라 캐리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라 캐리건은 본래 최우수 유령 요원으로 활동하다 아군의 배신으로 저그에게 포위되어 훗날 저그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손짓 한 번으로 저그의 군단이 움직일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스타크래프트의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이오닉 폭풍을 마음대로 쏴버리고 그 아래 깔린 수많은 저그 무리를 이끄는 사라 캐리건. 랭크쇼 하이파이브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 캐릭터로 선정합니다.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통제된 도시 속 진실을 찾아 나서는 페이스코너스, 우주 해적과 맞서는 사무스 아란, 철권의 리리, 스트리트 파이터 한국의 최초 악역 캐릭터 한주리까지. 랭크쇼 하이파이브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강인한 여성 주인공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강인한 여성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지금 바로 아래 주소로 오시면 해당 기사에서 투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랭크쇼 하이파이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